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신규 차량 중에서 가장 와일드한 차를 리뷰해볼 겁니다. 1층에 남부산 드레스, 2층에 보시면은 2인승의 바피드 레이트리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7만 3천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가속력이 특히나 높아요. 제동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구입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도 차량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버기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체가 높고 서스가 굉장히 큼지막해요. 그리고 보자마자 느꼈지만 이 바퀴가 바람이 살짝 빠져있습니다. 밑에가 살짝 찌그러져 있죠. 기본적으로 개조형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본넷을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유리창이 없고요 방탄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엔진이 완전히 뒤쪽에 있어요. 앞에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그 위쪽에 팬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그냥 전부 다 철판띠기예요. 이 시트도 딱딱해 보이고 부드러운 부분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소리가 뭔가 따다당 따다당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동산 모두에게 딸깍 삑. 아하, 아쉽게도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기 뭐 후드가, 근데 솔직히 이게 열려도 쓸데가 없긴 합니다. 그냥 내부에 뼈다귀밖에 없어가지고.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말이 안 돼. 오프로드 차량을 후륜으로 탄다고? 세상 어떤 사람이 오프로드를 후륜으로 타? 여러분들 바로 직진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어우, 나름 빨라요. 어느 정도. 막 엄청 느리진 않고 굉장히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감이에요, 감. 그리고 이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 서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거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핸들링 테스트. 오른쪽 잘 돌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링 괜찮은데? 오른쪽. 여러분들 핸들링 괜찮아요, 의외로. 아니 이거 레이스할 때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CC. CC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롬 패널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머플러가 팍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듀얼 스택 머플러.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민트 그린. 그 다음에 상징,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뭔가 레이싱에 특화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트랙 킬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 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라바 레드,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 인테리어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아 옆에 이거 라바 레드, 그 다음에 지붕, 이 차량은 지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랠리 조명, 그 다음에 스플러, 스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미드 레벨 날개,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레트로 슬릭, 휠 색상은 레드.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 여러분들 바로 드래그레이스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나가사키 아울로, 엠팩터 덥스타, 디클라스 요세미티 랜처, 마이바츠 몬스트로 시티, 카니스 카마초, BF 듄 버기, 나가사키 할로드 블레이저, 그리고 제 차 위에 RC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런 부어, MTL 듄, 디클라스 드라우그루가 참전했습니다. 출발! 가자! 스타트! 오, 스타트! 좋아요. 1등 저거 뭐야? 나가사키 아울로. 그리고 저기 두 번째가 이제 카마초죠, 이거. 카마초, 그리고 지금 리트님, 저거 드라우그루. 1등 드라우그루, 2등 카마초, 그리고 3등 저예요. 마이샷, 이 정도. 마이슬샷, 이 정도면 괜찮은 속도예요. 자, 바로 랠리 레이스가 예정되었는데 차량 오프로드, 시간은 점심때, 날씨 청명. 다음에는 페리코스에서, 오, 튀겼다. 아하. 아, 플레이 들어가자. 오, 또 튀겼어. 아, 지금 조직 세션에 버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세션에서 랠리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바피드 플래시 GT 이 차량도 추가로 참전했습니다. 직성 레이스. 레이스 상금은 200달러가 끝이야? 출발! 2, 1, 땡! 가자! 가자! 잠깐만, 코스 근데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들 코스 무시하고 달려볼게요.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버기를 왜 타는데? 일반 도로 달리기 싫어서 난 버기를 탔단 말이야. 아, 미끄러지죠? 여기 올라가면 진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이스샷! 오프로드 성능 굿! 올라왔어. 이게 산 위에서 나름 균형을 잘 잡아요. 후륜이라서 뭔가 팍팍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근데 이런 데 힘들다. 패자? 지오드님 우승! 땡땡땡! 1등 지오님! 됐어, 여기까지. 완주 성공. 자, 그렇다면 이제 바피드 레이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준수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발쇼가 있을 건데, 자, 눈치 게임. 먼저 폭탄 터뜨린 사람이 킬 먹는 거야. 눈치 게임. 아잇!
어이!